수영하러 갑니다. 수영. 지금 한낮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킹맨 와시 캠프그라운드로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카지노 거리로부터 40마일 떨어져 있고요. 후보댐으로부터는 3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호수는요, 후보댐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깨끗하고요. 후보댐을 지나는 고속도로로부터 여기 킹맨 와시 캠프그라운드 캠핑장까지는 비포장으로 3마일 정도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경치가 좋아서요 아주 좋습니다. 네. 차로는 후보댐으로부터 3마일 떨어져 있지만 보트를 타고 코너만 돌면요, 산 코너만 뒤에 보이는 산 코너만 돌면은 바로 후보댐이 보입니다. 여기 캠핑장은 14일 동안 무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연휴 홀리데이였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호수 물이 깨끗해서 그런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수영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보트 타고 즐기는 사람들, 카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은 산책할 수도 있고요. 햇빛 아래에서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바위 사이로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늘이 져갖고 시원합니다. 네. 뜨겁지 않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요. 오다가 더우면은 여기 바로 들어가서 몸을 식히면 됩니다. 뒤쪽으로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저녁 노을 질 때 햇빛에 반사된 붉은 사암 바위산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노을 질 때 여기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밤이 되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캠핑장이에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인터넷도 잘 되고요. 조용하고요. 공기도 맑고 물도 있고요. 우리 바이슨이 좋아하는 물도 있어서 좋고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 돌아다녀 보면은 당나귀 똥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당나귀 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낍니다. 밤이 되면은 당나귀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울어대는데 그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뭐 하나의 새로움이랄까 신기합니다. 소리가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 물이 떨어질 동안 또는 오스통이 꽉 찰 동안까지 버티다 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요. 네, 그만큼 아주 좋습니다. 저한테 부족한 건 없어요. 부족한 거 없이 아주 좋은 캠핑장입니다. 아, 저기 똥기 있습니다. 똥기들. 그동안 맨날 똥만 봤는데 오늘 진짜 실물을 보네요. 쟤네들이 그동안 밤마다 울어젖긴 애들이네. 예, 엄마 아빠하고 애기 가는 거야? 다리 다쳤나? 저 캠핑카 앞에 당나귀들 좀 보세요. 똥키들. 제 손바닥만 한데요. 실제 크기는 이만한 거예요. 예,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만해요. 아이고, 이건 누구 똥이에요? 예? 꼭 커피같이
동글동글한 게, 똥 한번 만져볼까요?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에이, 안 만질래.